네, 안녕하세요. 레벨업 웹진의 비곤입니다. 얼마 전에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를 구입을 했는데요. 이제 그 사이에 좀 구입한 케이스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보실 제품은 Urban Armor Gears에서 나온 아이패드 프로 케이스고요.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처음 구입해본 브랜드인데 이제 뭐 보시면은 좀 밀리터리 그레이드 성능에 특히 좀 충격 흡수 쪽에 좀 특화가 된 브랜드인 것 같고요. 이제 뭐 보시면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좀 밀리터리 스탠다드 뭐 810G 516.6이라 적혀 있는데 뭐 잘 모르겠고 뭐 드롭 테스트를 한 제품이라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를 검색을 해 보시면은 뭐 이거 관련된 드롭 테스트 영상이 되게 많은데 성능은 상당히 좀 뛰어난 걸로 보이고요. 뒤쪽을 보시면은 이제 케이스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서리 같은데 뭐 이렇게 더 두껍게 임팩트 돼 있고 이쪽에 이제 뭐 벌집 모양으로 충격 흡수가 되고 이것저것 적혀 있는데요. 제가 이 케이스를 구입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이 킥스탠드 기능입니다. 이 킥스탠드가 화면이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킥스탠드를 원했는데 이 킥스탠드를 지원을 해줘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.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애플 펜슬 홀더가 존재를 해요. 기본 애플 펜슬이 아이패드에 붙이거나 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홀더 기능이 아주 유용해 보였고요.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씌운 다음에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 아무래도 이 케이스를 구입하면서 걱정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충격 흡수에 특화된 케이스니까 무게나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. 아무튼 꺼내서 끼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건 이미 뭐 개봉을 한번 했던 제품이고요. 며칠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하려고 한 거라서 그래서 뭐 케이스를 꺼내서 보여드리면요. 해주는 벌집 모양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요. 참고로 이 케이스는 그 스마트 키보드를 지원을 합니다. 이 그 플라스틱 밑에 부분이 이 스티커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 부분이 빠져요. 지금 까딱까딱 거리는 부분이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 키보드를 장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이쪽 뒤에 킥스탠드가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몇 단계 킥스탠드가 가능하고 제 두께는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좀 얇은 편이에요. 양손을 잡아봤을 때 좀 얇은 편이고 이 가운데 킥스탠드 부분은 아무래도 좀 튀어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또 안쪽을 보시면은 킥스탠드가 들어있어서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런 모든 금속 부분은 뭐 튀어나오지 않아요. 이렇게 뭐 구부려봐도 단단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뭐 아이패드를 상처를 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. 우선 뭐 아이패드에 끼운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아이패드에 밀착을 시키고요.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넥터 부분들은 다 잘 파여 있어요. 이렇게 충전 단자 부분도 넓게 파여 있어서 좀 여러 가지 USB를 지원을 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워 케이블 이쪽 끝에 살짝 뭐 홀을 가리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이어폰 부분도 큼직하게 잘 파여 있고요. 볼륨 부분도 잘 파여 있고 마이크들도 다 가리지 않고 잘 파여 있습니다. 이제 또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스마트 커넥터 그 키보드 붙이는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이 이제 스티커를 떼면은 이렇게 빠져요. 그럼 여기에 비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키보드를 쓸 예정은 없어서 뭐 딱히 이 부분을 떼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꺼내면 아무래도 이쪽이 보호를 안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좀 더 또 다루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. 이게 애플 펜슬 홀더인데 이게 우선은 이 라인보다 뒤쪽에 있어요. 그래서 애플 펜슬이 걸리적거리진 않고 뒤쪽으로 살짝 더 튀어나온 느낌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더라고요. 써보는데 그래서 애플 펜슬을 붙여보면 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껴집니다. 타이트하게 껴지고 제가 좀 지금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애플 펜슬이 뚜껑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액세서리를 추가로 하나 구입을 해놨어요. 이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애플 펜슬의 액세서리를 부착을 하면은 이 홀더에 좀 끼우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도 싶고요. 애플 펜슬은 이렇게 고정을 잘 해주기 때문에
네, 들고 다닐 때 상당히 만족스럽고요. 오히려 이 뚜껑이 없어질까 걱정이지 펜슬 자체는 안 없어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킥스탠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킥스탠드는 처음에 꺼내면은 돌기 같은 게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고정이 돼요. 덜렁덜렁 거리는 그 킥스탠드는 아니고요. 이제 꺼내면은 이제 각도는 한 단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. 한 단계, 두 단계, 세 단계, 네 단계까지 가능합니다. 카메라에 좀 표현이 잘안될것 같은데 약간 이런 각도도 되고요. 이 정도, 이 정도가 이제 뭐 영상 같은 거볼때 좋겠죠. 제일 좁게 한게이 정도인데요. 그래서 킥스탠드는 뭐다 마음에 드는데 하나 딱좀 아쉬운 점은 이게 뭐 단계 중간중간에 완전 고정은 안 돼요. 이게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가 있어서요. 뭐 당연히 땅바닥에 딱 두면 딱 고정이 되는데 제이 부분은 살짝 고민이에요. 왜냐면은 이게 제일 마지막까지 하면은 이렇게 쓰면은 쓸때그 화면에 압을 받으면은 이게 좀 이렇게 좀 늘어난다 해야 되나요? 좀 왔다 갔다 거려서 좀 완벽 고정이 되는 느낌은 아니고요. 그다음에 이건 확실히 또뭐 외출을 할 때나 이럴 때 보호 성능은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외출용 케이스로 좀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애플 펜슬도 이제 거치를 할수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고,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건 책상 같은데 이렇게 놓고 한이 정도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. 각도를 이제 살짝만 올려서, 왜냐면 이렇게 두면은 이 화면 위쪽이 살짝 안 보여요. 이제 내려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이 정도 된 각도에서 그 애플 스마트 커버 같은 건 삼각형을 만들면 이 정도가 되죠. 근데 이 각도를 지원을 하지는 않아서 뭔가 방에다 둔 상태로 그렇게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메모를 하기에 작업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케이스인 것 같지는 않고요. 뭐, 네, 지금 여기까지입니다. 이게 확실히 화면이 크다 보니까 킥스탠드 있으니까 되게 안정적이고, 이 앞에 키보드 같은 걸 두고 쳤을 때 그런 모습도 되게 안정적이고요. 하나 단점은 이제 이것을 스케치북 같은 용도로 살짝만 각도를 세워서 쓰고 싶을 때는 좀 불편한 케이스이고요. 그 외에 뭐 두께는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뭐 케이스 특성상 생각한 것보다는 좀덜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. 뭐 우선 리뷰는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. 이제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아는 범위에서 답글을 달도록 하겠고요. 뭐 지금까지 레벨업 웹진의 비군이었고요.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액세서리도 구입을 해놨으니 또 도착을 하면은 또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UAG에서 나온 케이스였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